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사진계 빅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많은 뉴스가 있었죠. 그 뉴스들을 오늘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골라본 제 마음대로의 이제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00% 뇌피셜이고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를 참고해 두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0년 뉴스는 아니고 2019년 12월 마지막 마지막 달에 있었던 뉴스죠. 그래서 2020년 이제 초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의 이제 대명사 맥 프로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엄청난 좌절감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사양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700만원 정도 가격을 하는데 같은 성능의 동급 윈도우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든다면 한 300만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죠. 그리고 아주 고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값 정도를 지불해야지 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가성비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실망감을 준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다면은 맥에서만 특별히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 맥프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억대 연봉 이하는 이제 관심의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로는 이제 EOS 1DX 이제 마크3가 있죠. 이게 캐논에서 나온 이제 플래그십 프레스바디죠. 프레스바디.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여러가지 이 카메라가 이제 최초의 스마트 카메라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 저만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 엄청났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옛날 거랑 똑같다. 이런 약간의 이제 실망감은 있었지만은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자면은 인류가 만든 마지막 DSLR 플래그십 DSLR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캔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장비가 아니라 이제 후지 필름에서 엑스 포토그래퍼를 이제 많이 선정하고 있죠. 그 중에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 사진작가가 이렇게 자기가 촬영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죠. 과연 예술의 한계가 어디이냐,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이냐, 혹은 어디서부터 나의 권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했느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과 함께 사진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만 할 그런 화두를 던져준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지필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엑스포토그래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후지필름에서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어떤 논쟁이 그냥 소모적인 어떤 그런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계에서 예술과 어떤 타인의 권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현대적인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빅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삼성이 완판지 빵 날린 거죠. 이게 휴대폰 폰카에다가 1억 화소 카메라를 이제 때려 박아가지고, 물론 처음은 아니었죠. 이게 다른 데 납품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화소 논쟁이 엄청나게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폰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너는 씨 나 몇만 화소냐, 나 1억 화소다, 뭐 씨 뭐 4천만 6천만 딸이 뭐 이거 안 된다, 이거 폰카보다 못하다, 이런 논쟁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던
화소전쟁의 선전포고를 먼저 선빵을 날렸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화소가 이 화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뭐랄까 이렇게 선전포고만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빛 좋은 이제 개살구 혹은 용두사미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업계의 발전에 비해 가지고 비약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들을 보고 있으면은 조금 부러운 감이 듭니다. 만약 이 스마트폰이 진짜 이게 그 전문가급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좋다면은 제가 일바로 가서 먼저 쓰겠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 이 카메라 업계들에게 이런 선빵을 날렸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이 뉴스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준 사건이었죠. 최초의 사건은 올림푸스 코리아가 한국 사업을 철수를 한다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거 올림푸스 카메라 사업부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그럴 리 절대 없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 올림푸스가 모든 카메라 사업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JIP라고 하는 일본 짬통 기업에 짱 박았죠. 그렇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 알겠지만은 이렇듯이 아무리 튼실한 기업이라도 이 카메라 사업이 수익이 많이 안 날 경우에는 뚝 잘라다가 그냥 짬시킬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제2의 올림푸스, 제3의 올림푸스는 누구냐 이런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줬고 이런 어떤 모든 사태 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사태와 조금 겹치기도 했고 카메라 업계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는 그런 모습들과 겹쳐져가지고 엄청난 어떤 임팩트를 준 뉴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로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마법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막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마법의 티셔츠 광고를 한번 보고 가죠.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신은 마법의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릎까지 빠지는 그날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티셔츠의 힘을 믿는가? The Professional Choice. 네, 물론 지금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제 레어템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한정 판매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레어템 티셔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어떤 수익금을 바탕으로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었지만은 나름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을 한 상태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진짜 이렇게 한 20분 정도 되는 어떤 다큐를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내용이 조금 약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후원해 주신 거를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려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튜브에도 전체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루미나르라는 소프트웨어가 쏘아 올린 AI 열풍이죠. 인공지능 이 사진 보정계에서 인공지능 열풍을 나름 일으켰다. 그 점에 있어서 이 루미나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름 뉴스거리가 된다. 2020년의 빅화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 연도에도 이전 버전이 있었지만은 이 루미나르4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루미나르에서도 공격 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제 하늘 합성.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이미 한 20년 전부터 다 하던 건데
쭈빼기. 이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이렇게 포토샵 앉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파워를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 루미나르4의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이런 어떤 그 결과로 최근 포토샵에서도 비슷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훨씬 더 인공지능에 힘을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으니까는 확실히 이 사진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빅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이 캐논, 이 캐논이라는 카메라 업계의 1인자가 이제 완판치를 날린 거죠. 그동안에 이제 미러리스에서는 조금 힘을 많이 못 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IP라든지 EOS-R 같은 카메라를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완판치 날린 제국의 역습이죠. 한번 역습을 딱 날린 게 이 R5랑 R6입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하자면은 물론 이 R5, R6가 이제 동영상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 혹은 조립의 완성도 어떤 갭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어서 옛날에 이제 이때 발표 당시에 왔던 이런 흥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감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점에 있어서 캐논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러면은 동영상에 너무 힘을 줬다. 마케팅에서 8K를 갖다가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사진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캠코더 같이 인식이 되게 마케팅을 펼쳤다. 이 점이 가장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가지고 이 R6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카메라, 그러니까는 사진용 카메라로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카메라가 되었다.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캐논의 이제 마케팅의 방향은 좋았어요. 방향은 좋았지만 거기에 너무 올인을 했다. 8K 너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그 백래시가 이제 들이닥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기 품절 이런 거 막 다 되고 하여튼 판매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실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동영상과 이 카메라를 조금 나눠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니가 이제 미러리스에서는 이제 나름 힘을 쓰는 명가다, 미러리스 명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동영상 바디로 유명했던 알파7S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알파7S3 버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좋아. 그러니까는 뭐 발열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다 좋다. 그리고 저조도 뭐 이런 노이즈도 해결을 아주 잘했고 모두가 좋은데 이게 가격이 너무 세.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킨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지만은 아무튼 이 알파7S3가 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알파7C가 나왔죠. 이 알파7C가 나와가지고 나름 이 바디 왕국인 이 소니에서 더욱더 많은 바디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이 양으로 이 소비자들을 압살시키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러리스 명가답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런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엄청나게 욕먹었던 이런 메뉴 시스템 이런 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 많이 바꿨으니까는 나름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지몬미인 니콘의 미러리스 행복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Z6, Z7을 내 가지고 미러리스로 이제 본격적인 Z 마운트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약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기대를 했었는데 새로운 카메라가 아니라 Z6 2, Z7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에서도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낱낱이 살펴봐도 이런 어떤 과거에 있는 카메라를 살짝 개선한 버전이지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어떤 임팩트가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로서는 저는 안 써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카메라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 정도밖에 개발을 못했다. 이 점은 이제 니콘 개발팀이 뭔가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카메라 3대장 중에 하나라는 니콘이 새로운 카메라를 그것도 두 개나 발표했는데 이처럼 주목받지 못한 것도 드물다. 그래가지고 저는 빅뉴스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2020년에 최고의 화두는 이제 코로나19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는 코비드-19 사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태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카메라 업계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특히 도쿄 올림픽이 이제 거의 취소되는 수순으로 가죠. 지금 연기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은 명절 전날 이제 대목이라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매상이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카메라 업계에서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전 세계적인 이런 스포츠 이벤트 그 중에서 올림픽의 파급력이 가장 크죠. 종목도 엄청나게 많고 참여하는 선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는 이런 카메라의 이 사용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렇게 많이 이제 매출이 막 중뛰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2020년 올림픽이 그냥 날아가는 바람에 이런 대목이 날아갔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아 그래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번에 대목 한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들이 산산이 무산이 났어요. 완전 초점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 여파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점선 파란 점선은 2018년이고 이제 검은 선은 이제 2019년 오렌지색이 2020년인데 매년 이렇게 매출이 쭉쭉 떨어지는 거는 이 카메라 업계를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그래프의 움직임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오렌지색을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2월 달부터 마구 내리막길을 긋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예년의 어떤 그런 기운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이 올림픽과 더불어 가지고 아마 이제 2018년 한 19년 정도 19년은 당연히 넘어가고 이 18년까지도 넘어가는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카메라 업계 미치는 영향도 어마무시하게 컸다. 이 말은 안 그래도 막 여기저기 막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결정타를 딱 날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태롭고 이제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거를 그런 생명을 그냥 빡 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화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구도 초창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코비드-19이라는 어떤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2020년 이런 한 해였는데 2021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2020년 한 해 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